더 탐사가 9월 4일, 9월 5일 이틀 동안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레거시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여태껏 더 탐사가 무슨 보도를 해도 쌩 까고 안 받고 그랬었는데 9월 4일 보도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MBC 저거 저거 좀 어떻게 해봐요. 저 미친 뭐 이런 그 매국 언론 뭐 이러면서 관제 대모를 지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실려 있는 녹취였는데 그 녹취 나오니까 MBC가 대서 특필했고 그걸 MBC 발로 다 받았어요. 한겨레 경향 이런 데들이 다 MBC 발로 받았어요. 더 탐사 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이 윤석열의 육성을 공개를 하니까 그거는 오마이뉴스와 기타 매체들이 받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일부 그 인터넷 매체들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레거시 중에서는 노컷뉴스가 받았어요. 네. CBS 지상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그 우리 최고위원 중에 누구예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이 저 그 더 탐사의 방송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흔들었거든요. 아. 국회에서. 그 흔든 거를 보도를 함으로써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야 지금 현재 이 더 탐사의 방송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할 때 67만을 넘어섰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76만회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하루하고 밤 9시부터 이게 됐으니까 끝난 시간은 11시였거든요. 그 밤 11시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하고 이틀째 11시가 지났으니까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76만회입니다. 이건 무조건 200만회 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도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민주시민들도 많이 보지만 보수 또 일부는 극우라고 분류됐던 커뮤니티에서 이게 막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자기들도 궁금하겠죠. 윤석열의 심리가 도대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런데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열받을 텐데 그냥 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열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고 예. 또 일부는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 뭔가 더 뭔가 멋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완전히 맛이 간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구나, 확실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몸조심하는 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화가 나겠죠. 그렇죠. 정말 대부분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고발뉴스에서 굉장히 잘 풀어놨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뭐 가짜뉴스다 네임덕이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고발뉴스 보세요. 이번엔 윤 국힘 관계자 녹취 공개 그래서 이준석 3개월짜리다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뽑아줬는데 내부의 그 설명들을 그 녹취가 총 17분이에요.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한 2분에서 3분짜리로 잘라가지고 5토막인가 내서 지금 네. 그걸 들려줬는데 전체는 25분 분량으로 네. 아주 격정적으로 윤석열이 네. 저 호남 출신의 한모라고 하는 사람 원래 민주 진보 진영에 있다가 네. 변절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제3지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국진 들어가느냐 그럼 지지 철회하겠다 네. 이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네. 설득하는. 25분간 설득이라기보다 강요를 하는 이게 강요죄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저 통화를 보면요 나름대로 설득을 해요. 이런저런 근거를 들어가면서 네. 뭐 별로 이제 설득력은 없지만 그런 모습은 요즘엔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누가 윤석열이 설득한 게 있습니까? 다 협박하고 화내고 싸우겠다 그러고 그러죠. 네. 격노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저 때는 저런 모습을 보였느냐? 네. 화내고 격노하지 않고 그게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가짜 모험생과 연관이 있는데 아. 이 가짜 모험생은 처벌 공포 때문에 도덕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힘을 얻는 만큼 이게 와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에 됐다. 그러면 처벌을 좀 덜 받고 자기가 오히려 처벌을 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뭐 이제 김건희 씨도 만났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되면 누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려버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분석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짜 모험생의 이 제동장치가 풀려서 네. 도덕적으로도 폭주하고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것이 빈발할 것이다. 특히 처가 쪽 이런 거. 고속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저 때만 해도 윽박 지르는 방식보다는 나름 설득도 하고 약간 비위도 맞춰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가짜 모험생의 특징이죠. 어머나 진짜 와 정말이네요. 네, 힘을 잡으면 다 이제.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방송할 때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 윤석열 심리 분석하면서 네. 그 저희가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가짜 모범생들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그 앞으로 폭주할 거란 얘기를 네. 예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은 저런 설득 전혀 안 합니다. 경로만 하면 되니까. 네, 화만 내면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비리, 그것도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이런 비리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녹취록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특징인 힘입니다. 힘. 힘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숭배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과 욕망 이런 것이 아주 이 통화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국힘당에 들어가면 설득하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 통화 내용에 보면. 이것들 들어가서 다 내가 주워 먹겠다. 뭐 먹겠다. 하게 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뭐 설득과 타협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예. 힘으로 제압 굴복시키겠다. 예. 아, 그리고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다 끌어내리고 이런 걸 계속 드러냅니다. 예. 전 아, 이거 참 통화를 들은 사람도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깡패 새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동조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윤석열은 전혀 협치나 타협이나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때부터도 이미 그랬다. 그래서 권위주의 성격자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는 없습니다. 지금 그 가짜 모범생의 특성이 일단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는 무조건 죽이고 또 권위주의자의 그게 특성도 그게 권위주의 성격자의 권위주의자의 특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모험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자인데 그런데 거기다 권위주의자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더더욱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는 기죠. 기는 거죠. 예, 그 앞에 눈치 보고. 아, 실제로 그랬고 박영수 옆에서 가방 못 잘 때 보니까요. 예. 자세가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예. 이게 사진을 찍혔다니까. 예. 이게 특검 때도 이럽니다. 네. 특검 때만 해도 검찰로서는 꽤 높은 여주지청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박영수 앞에는 네. 완전 형님이야, 이거. 네. 따거.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 할 때만 해도 청문회 같은 데서는 의원들한테 상당히 조금 위축돼서 저 자세를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힘 앞에 약간씩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 된 뒤에 이제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권위주의 형격자 권력자 보면 위험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다 자기 아래라고 보거든요. 예. 이때도 이미 보면 국힘당 아래로 보고 이준석 예. 아래로 보고 다 약자로 보잖아요. 쓸어버 애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6개월 전에만 들어가도 한 80명 의원을 앞에 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형격자가 가진 인간관입니다.
인간. 전체가 백한 놈인데, 예. 표현대로 하면. 네. 백한 놈의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네. 80놈을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쫙. 얘네들은 도토리들이니까. 도토리보다 더 한 놈들이죠. 도토리는 그 유승민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고 대권주자들. 거기서 빠진 80명에서 빠진 사람들. 그중에 이제 약간 두목급들 이게 도토리고 나머지는 쥐약 먹은 놈들이에요. 쥐약 먹은 놈들 맞아요. 국힘당에서 쥐약 먹은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도토리와 쥐약 먹은 놈들의 당이다. 야.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예. 윤석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실세 앞에 힘센 사람 앞에 줄 서서 알랑알랑거리면서 본인 성격자니까 그러면서 살아왔고 자기 밑에 또 줄 세우고 네.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네. 이권 앞에 줄 서는 존재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보면 쥐약 먹은 놈 새끼들 그것들 뭐 내가 가서 큰 소리 한번 치면 쫙 도토리부터 줄 서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줄 세우는 표현. 내가 뭐 하면 네. 다 줄 세울 수 있어. 줄을 세운다는 표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게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못한 쥐약 먹은 놈보다도 못한. 그렇죠. 우리는 쥐약보다 더 심한 걸 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야. 자기가 한번 윽박지르면 국민들은 1 더하기 1 100이라고 우기는 놈들이지. 가만두겠어. 그러면 다 찌그러져서 줄 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권위주의자 성격자의 인간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네.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대표적인 그런 가짜 모범생이 학도단장인가요? 규율반장인가요? 그거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아, 저는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옛날 영화라. 그 굉장히 옛날 영화죠.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랬지? 선도라 그랬나? 선도부. 선도부. 네. 선도부장. 예, 네, 있었죠. 고등학교 때. 그 선도부장이 모범생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막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막 그래. 네. 그런데 얘가 뒤로는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막 삥 뜯는 깡패들을 삥 뜯는 놈이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학교를 갖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네. 뭐 자잘한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 선도부장 앞에 꼼짝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주어지니까 얘는 온갖 부조리를 갖다 다 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딱 선도부장이 윤석열 같은 놈이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딱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런 선도부장이 선도부장이니까 그 정도지. 네. 만약에 선생님이 됐다. 그렇죠. 더 하겠죠? 그럼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장이 됐다. 네. 더 심하게 하겠죠.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그런 성격자인데 권위주의 성격자인데 대통령이 네, 대통령 총통이죠. 총통이 되었을 때 결국 대량 제노사이드를 한 겁니다. 그렇네요. 인종 학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도 원래 그 소수당의 당수 될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처럼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뭐 돈을 갖다 그렇게 즐기지도 않고, 네, 부정부패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책 쓰고 이런 것들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논리와 식견이 있어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 윤석열보다 머리 좋죠. 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딱 당수가 돼서 전체 그 예. 독일의 최대 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예.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총통이 되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전쟁광이 되어버린 거죠. 예. 세계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망상에 빠졌었죠. 그렇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짜 전쟁도 일으킬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전쟁 위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렇구나. 시작하시면서. 예.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짚어보면은,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형적인 조폭들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전국구 조폭 같았다라고 예. 사람들은 생각하실 텐데. 전국구 조폭. 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예. 동네 깡패. 동네 깡패? 동네에서 노는 양아치. 예. 그런 류의 말을 해요. 그런 말투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낮은
격이 떨어지는 인간이었구나. 네.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다 가서 들려드리세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들려드리세요. 어르신들 중에서 가짜 모범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분들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네. 네. 충격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애써 이렇게 위로할 줄 몰라요. 아이, 사람들이 술도 좀 먹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술 먹지 않고 한 얘기예요. 맨정신이 한 얘기입니다. 맨정신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득한 거예요. 네. 내용을 보면. 나름 짱구 굴려가지고. 근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언어의 수준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 이 사람이 이런 예. 언어 정도에 고착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화가. 예, 마음속에. 그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서 네네네. 그 당할 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피해자였죠. 사실은. 아버지한테 맞았고 계속 혼나고 그러면서 또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위에 사람들한테 혼냈을 수 있고 네. 검사하면서도 조인트 맞고 그랬을 수 있고 아니 그리고 9년 재수할 때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쌓인 분노가 일단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또 가짜 모험생으로 사는 것 자체가 화를 키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네, 신림동 신선으로 애들한테 가서 네. 잘난 척하고 아 이건 말이야 네. 내가 어?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뭐 이러면서 설명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네. 굳이 그 구수할 때 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거죠. 집에 있을 때는 못 먹었을 겁니다. 술 먹고 들어갔을 때 엎드려 뻗쳐서 빠따 맞았거든요. 그렇죠. 고모수로.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했을 거고 나와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처벌이 약화되는 순간 일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았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구수하면서 거기 대장을 네. 하고 막 네. 터질 때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험은 뒷전이었을 테고 노는 게 목적이었겠죠. 네. 그래서 9년을 허비한 거고 그리고 검사됐을 때는 좀 더 놀았겠죠. 왜냐하면 처벌공포 점점 약해지니까. 예. 예. 네. 그런 흐름. 그것이 이제 또 분노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고 살았던 거. 이런 분노.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한 데서 오는 쉽게 얘기하면 좌절감 때문에 분노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분풀이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 그리고 분노에 찬 아주 경멸적인 어투를 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권위주의 성격자는 힘을 과시하고 남을 학대할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언어에서도 그런 언어 자체도 사실은 공격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갈공명이 말로 사람을 죽였죠. 뭐 그런 것처럼 언어 자체도 공격을 오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성격자는 공격하면서 죽이는 사람이라요. 화를 내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설득이 됐다고 생각할 때 쾌감이 굉장히 컸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면서도 즐거운 거죠. 네. 욕을 하면서도. 이 개판치고 있다든가, 뭐, 쥐약 먹은 놈들, 이럴 때도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순간순간. 그런 말을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니까.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격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거칠고.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뭐, 따뜻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예. 네. 예, 네, 뭐, 조금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한다든가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친 말로 일관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새디스트적인 그런 특성도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권위 성격자가 사디스트죠. 사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스트나 권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괴롭힐 때 쾌감을 얻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디즘적인 그런 행태들을 갖다 좀 보이는 네.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괴롭히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상대를 이렇게 지배 조종해서 네.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근데 권위주의 성격자는 그거보다는 그 자체를 즐겨요. 괴롭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즐길 때 포인트가 다르네. 네, 포인트가 다르네.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는 남을 막 이렇게 공격해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내가 쫙 꾸며준 대로 딱 데리고 나왔을 때. 네. 그럴 내가 돋보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네. 이런 걸 하면서 즐기는 거고. 그렇죠. 권위주의자는 남들 앞에서 사람 막 죽여버리고 야 봤지 이러면서 좋은 네,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좋고 그 과정도 좋아하는 거예요 과정도 좋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잘해줄 땐 또 잘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해줘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근데 고소격자 그런 거 없어요. 약자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밟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통화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민 전체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약자. 약자니까. 짓밟아야 될 대상. 짓밟지 않는 게 다행인 거야. 네. 내가 뭘 도와주면 다행인 거야. 네. 내가 들어가주면 쟤네들은 다 꿇을 수밖에 없고 줄 서는 애들. 줄 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주는 것 자체가 시혜야. 네. 내가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네. 대통령 같은 거 하기 싫은데도 정권은 바꿔야 되니까 네. 내가 들어가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언어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대통령 하기 싫단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거. 네.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대통령 직을 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 직은 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왜냐면. 직은, 직만은. 직만. 왜냐하면 그건 힘을 상징하고 최고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건 꿈을 꿨던 사람이니까 나와서 이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짓을 한 건데요. 예, 예. 근데 뭘 하기 싫은 거냐? 대통령의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업무는. 왜냐하면 술 먹고 놀고 뭐 남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를 즐긴다. 그러니까 직만 갖고 싶고 일은 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술 마시고 놀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힘이나 과시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고 귀찮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자기는 정권에 대한 욕망, 뭐 권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 없는 예. 순수한 사람이다. 정권 교체만을 이렇게 하려고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 말에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윤석열이 여기서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기 진심을 숨기고 상대한테 거짓말을 하고 뭐 DJ 노무현을 뭐 존경한다는 둥. 네, 실제로 존경했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DJ 노무현 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네. 네.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최고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그 사람들이 한때는 핍박받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고모부수 맞는 것처럼 예.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상당히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근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박근혜는 자기처럼 어릴 때 고모수를 맞고 자란 애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공주였다. 그래서 운 좋게 아버지 후광으로 그거 물려받았지, 네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더 호감을 가질 사람은 DJ나 노무현일 수 있다. 아, 그래서 김건희도 좋아를 했군요. 네. 김건희도 고생했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술집에서.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근데 어쨌든 대권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윤석열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많고 특히 힘이 없는 처지에서 올라가서 대권을 잡은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 DJ 노무현에 대한 표현은. 근데 박정희는 갑자기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만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그거는 그게 호남 사람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상대편.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DJ나 노무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존경심을 가졌을까? 그냥 호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국힘당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싫어하고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머리는 좋은 거죠. 그때 잔대가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DJ 노무현 좋아한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만 좋아한다. 근데 왜 그건 가능하냐 그렇게 말해도 DJ 노무현도 그건 좋아했다. 평가했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은 있는 거죠.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맞춰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기회주의, 자기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이 녹취록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국공합장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그렇죠. 이 국공합장.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택동의 공산당과 뭐 장개석의 국민당에 국공합장을 했다. 그래서 그걸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기도 그거 비슷하게 국힘당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선 좌우 협력도 할 수 있다라고 또 그걸 좋게 평가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념이 최우선이다.
공산당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어떤 이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셔도 이념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념이 뭐가 있어요? 네. 그냥 먹겠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그래서 국힘 먹겠다, 뭐 먹겠다, 줄 세우겠다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념은 없어요. 이념도 없고 정치도 없는 게. 정치도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네.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듣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의에 도달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가서. 먹는 거죠. 3개월짜리 그 쫓아내버리고. 네. 내가 비대위원장하고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비대위원장을 하면 그 다음에 대권 후보로 나설 수가 거의 없어요. 내가 비대위원장하고 내가 대권 후보하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먹는 거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다 이거 먹을 거야 이거는 다 그냥 먹는 거야. 게다가 또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주워 먹는 데잖아요. 네. 어디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네, 도토리 주워 먹듯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도토리하고 쥐약 먹은 놈들 다 가서 주워 먹고 그 힘으로 내가 또 한국을 틀어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정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념은 도구와 수단밖에 안 돼요. 이 도대체 근데 얘를 이렇게 간땡이가 네. 크게 만든 그 뭔가 근본적인 힘 원인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나와서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그 뭐 호언장담을 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때 안 나왔어요,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저한 측면도 있어서 처음에는. 네. 약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냐는 거죠. 뒷배 있어야 됩니다, 뒷배. 권위주의 공격장.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반드시 뒷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 전화를 할 때는 이미 뒷배가 있는 거죠. 낙점을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예.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누굴까? 저는 일단은 뒷배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에 미국에서 계속 윤석열을 면담을 했습니다. FBI 국장, 정보 수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윤석열이 대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도 해줬겠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뒷배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를 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윤석열을 밀었던 국내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수박과 뭐 친문 계열에. 그 사람들의 뒷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뒷배가 작용한, 천공의 뒷배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뒷배들이 종합되면서 가장 강력한 뒷배는 역시 미국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네. 이런 것이 가미되면서 윤석열이 자신감이 불타오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뒷배가 없었다면 저는 윤석열이 그 대권 도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알면 알수록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이 정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결과를 엄청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일본이나? 지금 일본도 개입을 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예, 네. 일본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네, 네,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싸울 때 있었으니까 가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심리로 분석을 해보면 네. 자기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보다도 센 놈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않으면 권위주의자는 꼬리를 네. 오히려 아부하죠. 처음에 아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네, 처음에 아부했죠. 예. 네. 네.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만나주고 간땡이에게 죄 미국 뽕도 좀 놔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붙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게 아주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대권 주자가 되려면 미국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낙선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계속 안심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잡는다 해서 큰 사변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걸 확인 계속 시켜주면서 미국 내에서 그래 그러면 김대중도 뭐 가능하겠네 하는 정도까지 여론을 돌려놓고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 뒷배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장들을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뒷배로 할 사람 못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이 그 사실과 선동을 구분하시는 그런 지점인데 윤석열이 자기 인생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름. 그런데 그렇게 던질 만한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강력한 뒷배가 있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박근혜랑 들이받았어요. 그럴 때 강력한 뒷배가 누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뒷배는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검찰총장이든 검찰의 선배든 박영수든 이 정도면 됐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영수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들이받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번 검찰총장을 들이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갈아치웠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 윤석열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네. 근데 그때 정도에는 검찰의 따거, 검찰의 뭐 그 선배들, 형님들, 검찰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뒷배가 되었다면 지금 이거는 나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크죠, 판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뒷배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러면 이 쫄보가 그런 식의 도박을 하기에 확실한 어떤 카드를 보여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 갖고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준 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미 예. 자기를 갖다 공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예. 이 녹취를 보시고도 문재인 대통령 운운하시면 그거는 진짜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당했다 그러죠. 내가 그렇게 당할 때 도대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어? 국민의힘이 저를 도와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이때부터 공격하겠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보복하겠다는 네. 마음이. 그리고 문재인은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네. 네. 훨씬 더 강력한 뒷배. 저는 이럴 경우에는 천공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대통령 정도의 도전. 무속 따위 정도로 네, 했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나가서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왕자 새기는 정도는 무속한테 의존하면 되지만 그렇지. 이 대통령의 직에 도전해서 운명을 거는 인생을 거는 도박은 강력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뒷배는 외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계속 확인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파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FBI는 왜 그때 저 검찰총장을 만났고 네. FBI 뒤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이걸 취재하는 게 기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건 진짜 일생일대의 특종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안 할까요? 기자가 아니니까. 기자가 아니니까. 자, 오늘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심리적으로 윤석열을 분석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 내용 중에서 이준석에 대한 그 적개심. 네. 이거는 좀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다른 도토리들에 비해서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에 대한 그 네. 어떤 적개심은 네. 좀 질이 달라요. 틀리죠. 구체적이고 네. 아주 격렬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준석도 윤석열을 싫어하고 윤석열도 이준석을 서로 싫어하는 쌍방이 싫어하는 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동기가 좀 틀려요. 이준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중요시하는 그렇죠. 관종이 관종이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무시를 해요 윤석열이를. 그렇죠. 그랬던 네. 거죠. 야 네가 뭐 내가 지금 뜨고 있는데 어디 기어 나와서 내가 비단 주머니 세 개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런 견지에서 윤석열을 싫어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무시도 하고 실제로 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한 게 있죠. 네. 윤석열은 너무 바보다. 자기는 똑똑하지만 이런 또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윤석열이 이준석을 싫어하는 건 뭐냐면 자 이준석이 자기를 무시한다 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자존감이 손상되고 막 화가 나거든요. 저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근데 윤석열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가 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권위성격자라서.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무시하고 힘이 약한 사람 무시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시당한 거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김건희한테 무시당하고 사는데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 무시당하는 게 민감한 게 아니고 네. 자기보다 약한 놈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 이준석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거죠. 나이도 어리고 뭐 자기가 볼 때는 대가리를 한번 이렇게 들이받으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계속 자기를 무시해. 자기보다 힘세는 것처럼 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권위적격자는 짓밟아야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렬한 증오가 있는 건데 그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그렇게까지 무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180도로 이게 다 90도 인사 뭐 그 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롱도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걸 이준석은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윤석열은 그냥 내 인격이 침해당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놈이 감히 나한테 덤벼? 저놈이 내가 필 밟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격렬한 적개심, 증오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이준석에 대한 적개심은 제가 보기에는 더탐사에 대한 적개심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더탐사를 볼 때 저 자식들은 그 조중동도 아니고. 네, 그렇죠. 어? 일개 인터넷 언론에 기자 4명 주축으로 하는 건데 도대체 뭘 믿고 저래? 어? 까불고 있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자가 덤비면 더 화를 내요. 그래서 온갖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탐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살아남거든요. 이럴 때 느끼는 그런 심리가 좀 있을까요? 화죠. 분노입니다. 계속 화예요? 네.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네. 정말로 두려워할 때 정도 되려면 더탐사가 뭐 엄청나게 거대한 뭐 기업으로 성장했다든가 아니면 파워를 가졌다든가 뭐 세계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그런 정도 돼야 겁을 내지 절대 겁 안 냅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퇴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종을 터뜨린다든가 하여튼 그때 좀 무서워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녹취록을 통해서 17분짜리 녹취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과연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탐사가 확보한 녹취록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대로 계속 들여서 더 집중적인 분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약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심리적으로 붕괴를 시켜버리고 싶거든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게. 근데 여기서 확인되지만 힘으로밖에 제압을 못해요.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제압이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뭐 당근도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 미국이 널 버렸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크죠. 제일 치명적이고. 그러면 튀겠네요. 진짜. 그러면 뭘 타러 가겠죠. 예, 몰타와 안도라 거기서 집을 계약하고 오시는 게 아닌지 한동훈 장관님 과연 뭘 위해 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